북한이 조금 전인 오늘 밤 10시 40분쯤 남쪽 방향으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정찰위성 3차 발사로 보이는데 앞선 두 차례 발사에서는 연거푸 실패해서 이번에는 성공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성림 기자. 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밤 10시 47분 공지문자에서 북한이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어제 국제해사기구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는데요. 일본에 통보한 기간보다 서둘러 발사한 겁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등 순방국에 국내를 떠나 있는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지난 8월 24일 2차 시도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첫 발사에 이어 2차 발사도 연거푸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3차는 성공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서 두 차례 발사 실패 모두 정찰위성을 탑재한 운반 로켓의 추진체 고장 때문이었습니다. 2차 발사 실패 당일 북한은 10월 중에 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북한은 정찰위성 3차 발사 준비 과정에 러시아 측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에도 일본에 통보한 예고기간 첫날에 바로 정찰위성을 쏘아올렸는데 이번에는 발사 예고기간 시작일 전날에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서둘러 발사한 배경을 두고 날씨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